복귀 소감, 예, 한희 씨 축하드려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아까 현우 배우님이 매니저로 있다가 지금 배우 행사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. 갑자기 난데없이 배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유령을 사실 거의 뭐 재작년부터 시작했죠. 우리 재작년 그래서 거의 만 3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라 야 진짜 개봉을 하기는 하는구나.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정말 뼈를 갈아 넣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천경호 선배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들 감독님은 물론이고 근데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구나.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. 그래서 배우로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네. 감회가 새롭습니다. 네.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. 이제 곧 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. 자, 우리 박소담 씨. 많은 분들이 진짜 건강을 걱정했어요. 예. 일단 너무 제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했고, 제가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는 이야기들을 저희 팬분들한테도 많이 했었는데,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. 너무 죄송했고, 제가 작년 오늘 이 시간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하고 누워 있었는데, 그래서 되게 지금 좀 작년과 올해의 연말이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2023년의 1월에 이제 유령을 개봉으로 제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, 오늘 그래서 사실 손에서 계속 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이랑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행복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유령이 시작되는 듯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저도 열심히 할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담 씨 화이팅입니다.